이번엔 치노 팬츠. 아빠 옷장에서 많이 보셨죠? 멋쟁이 아재 패션.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쿨민입니다. 이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치노 팬츠입니다. 치노 팬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워크웨어 패션에서 굉장히 필수 아이템이고 가장 많이 즐겨있는 아이템인데요. 보통 데님을 많이 입으시는데 저도 데님을 계속 입다 보니까 이 치노 팬츠가 점점 손이 많이 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치노 같은 경우는 옛날 1900년대 초반 이런 미 해군들이나 이런 멋쟁이 아저씨들이 많이 착용하는 팬츠인데요. 요즘에도 입으면 약간 좀 아재 핏이 난다고 하시는데 약간 각을 빳빳하게 잡아가지고 기장을 딱 맞춰 입는다면 굉장히 멋있는 아재 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그 치노 팬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그 타임원 크로팅 제품이고요. 이 타임원 크로팅 외에도 국내 워크웨어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치노 팬츠를 발매하고 있으니까 저희 코디를 참고해서 한번 착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치노 팬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코디를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착용 아이템을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자는 화이트 유틸리티 캡을 착용했고요. 안경은 백산 안경, 그리고 상의는 반팔 포켓 티셔츠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팬츠는 지금 리뷰 중인 그 치노 팬츠고요. 컬러감이 굉장히 컬러풀하죠. 약간 좀 일반적으로 치노 팬츠가 카키나 화이트 이런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 팬츠는 약간 좀 그 파랑 블루 컬러 그 치노 팬츠로 약간 바지가 튀면서도 매력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 코디 모습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배바지를 끌어올려서 착용하고 기장도 복숭아뼈로 약간 커팅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선 팬츠 사이즈는 32 사이즈고요. 제가 좀 배가 좀 나와가지고 보통 벨트를 안 매도 난 맞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빨리 그 살을 빼서 약간 더 핏이 낫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바지의 착용사를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지의 그 상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보시면은 약간 블루 컬러로 컬러가 굉장히 특이하죠? 컬러 특이하고 약간 각이 잡혀있고 기장을 잘 줄였는데요. 기장을 이렇게 옆에를 보시면은 약간 이게 복숭아뼈 위로 약간 바지가 펄럭이고 올렸을 때 살짝 양말이 보이는 기장감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전후 좌우 모습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옆모습. 바지가 이렇게 기장이 이렇게 딱 떨어지죠? 상당히 남성, 진정한 남자의 패션으로 남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인데요. 그 벨트도 이렇게 드레스 벨트를 착용해가지고 이 바지의 치노 팬츠의 코디에 가장 잘 맞췄습니다. 이 드레스 벨트가 나중에 리뷰할 건데 이 치노 팬츠 착용할 때 가장 많이 잘 어울리고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치노 팬츠를 구매하시고 우선 처음에 다름질을 빳빳하게 하셔가지고 각을 살려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구김이 좀 안 잤다이나 구김이 생겼는데 다림질 하시고 그 기장은 이렇게 복숭아뼈까지 약 살짝 양말이 보이도록 그 기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밑단 보시면은 저는 5cm로 여기 접어 올렸어요. 5cm 접어 올리고 기장은 복숭아뼈까지 맞추고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노 팬츠 상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노 팬츠 리뷰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마 일반적으로 좀 진짜 호불호가 강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저씨 패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 그 고증을 살리면서 진정한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치노 팬츠가 아닐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자꾸 치노를 즐겨 입게 되고 치노만 구매했는데도 다른 걸 보면 또 구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치노의 매력에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리뷰 아이템은 바로 알든 페니로퍼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알든 페니로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즈가 약간 잘못 와가지고 다시 그 교환을 보냈어요. 이번에 이태리에서 주문해가지고 그걸 직구로 했는데 다시 또 이태리 배송 보내서 다음 주, 이번 주 내로 받기로 했으니까 다음 리뷰는 이렇게 알든 페니로퍼를 할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